이 계양을 지역에서 그래도 선전한 윤영선 후보 이야기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계양 구민들의 판단을 선택을 존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왕에 계양에 오셔서 선택을 받았으니 유세에서 얘기했듯이 계양을 위해서 혼신님을 다해서 자기 정치만 하지 마시고 계양 발전을 이바지했으면 좋겠다. 요인은 제가 많이 부족했던 점이었을 것 같고 김포공항 이전 건이 우리 계양구에서는 막연한 기대감, 20년 넘어도 실현하기 힘든 그런 공약인데, 야, 뭐좀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막연한 기대감이 마지막에 표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윤영선 후보가 이재명 당선인에게 기왕 됐으니 자기 정치만 하지 말고 계양을 위해 좀 헌신해 달라. 그리고 김포공항 이전 건이 그래도 지역에서 먹혔다. 그래서 내가 좀 패배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김기현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계양에 여러 차례 가서 선거 지원을 활동하고 직접 그 주민들을 접촉하기도 했습니다만 처음에 굉장히 열을 세웠다가 저희들이 사점이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예. 여론조사에서 저희들이 조금 앞선다는 여론조사도 나왔지요. 그 시점에 김포공항 그 폐지 문제가 갑자기 불거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 계양 주민들은 그 소음이라든지 규제 이런 것들이 공항 때문에 생기는 것이 있으니 김포공항 폐지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그 전제하에서 계양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민주당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진 데 안나다를까 벌써 민주당 내부에서 자생당사다. 자기가 계양에서 살기 위해서 당을 죽인 것이다. 자, 생당사. 생당사. 예. 자기는 살고 당을 당은 죽인. 죽었다. 그렇게 김포공항 이슈 같은 것들이 그런 예, 대표적인 사례라는 거죠. 자생당사다. 민주당 전체에게 무슨 당의 김포공항 폐지 문제를 저렇게 설익은 상태에서 막 내뱉어. 당 지도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우왕좌왕하네. 무슨 당이 저래? 이런 인상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을 그냥 무책임하게 내뱉은 거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참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민주당 지도부 그 개표 문제 저는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 이 다음 이제부터 큰 선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구성되는 지도부는 2024년 약 2년 후에 있는 총선의 공천권을 쥔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다음 공천권을 쥘수 있는 세력, 그 세력을 형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친명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은 어차피 이제 몸세탁할 방법이 없으니 죽든 살든 친명을 해야 되고 이재명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하나가 공천이 있고요. 달려 그리고 있으니까. 자기 목숨이 달렸으니까. 또두 번째로 이재명 의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만 이게 방탄 출마 아니냐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전히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각종 비리의 몸통이라고 지목되어서 일부 압수수색도 진행이 되고 있고 수사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인에 관한 문제도 여전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야 된다. 그래서 방탄조끼를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왔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전제하에서 본다면 지금 확실한 방탄조끼를 입어서 당 대표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당에서 비주류로 밀려나는 순간 자기는 국회의원을 되긴 했지만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다라고 할 방탄조끼가 수도 있는 거죠. 없어진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방탄조끼가 바로 구멍에 숨 뚫릴 것 같으니까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내가 어떻게든 당의 주도권을 놓지 않아야 되겠다는 욕심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물론 저희 추측이긴 합니다만 그런 전제하에서 민주당 지도 체제의 개편을 봐야 된다 생각하는데 좀 전에 윤호중 그 비대위원장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희 당 만약에 비대위원장이었다면 저 같으면 뭐 누가 논의할 것도 없습니다. 어저께 발표가 나는 순간 적어도 오늘 아침에 경기도 도지사 선거까지는 기대된다 치자 말이죠. 그 순간은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그 다음에 국민들과 당원들의 뜻에 따르고 다시 새롭게 당을 혁신하겠다.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바로 물러났어야 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그리고 박용진 의원 같은 분들이 역할을 하시면 저희들은 사실 위험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박용진 의원님 저희들은 영입하고 싶다. 박용진을 국민의힘으로 네, 저는 영입하겠다고요? 그런 말씀 지난번에도 한번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그런 분들을 좀 내세워야 민주당도 살아간다. 예. 저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어야 되고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예. 사람입니다. 좌파가 영구 집권하고 우파를 영구 집권하고 그건 나라가 망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서로 건전하게 경쟁하고 선거에서 지면 또 승복하고 협조할 거 협조하고 또 비판할 거 비판하고 예. 이렇게 해서 국민 설득을 하고 표를 얻어가야 되는데 예. 무조건 나 살기 위해서 영구 집권할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민주당도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건전한 정치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런 차원의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의 주역으로 제가 김기현 위원장을 소개해드렸고 향후 닥칠 민주당의 쇄신의 주역으로 이미 많은 언론에서 박용진 의원을 꼽고 있다라고 제가 소개를 드린 바 있습니다.